시작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시작했습니까? 오케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이게, 일단은 제가 먼저 오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네. 제가 오늘 1위 후보 올라왔잖아요. 네. 옆에서 창균이가 IM이 저한테 형 우린 것 같아 이러 그래가지고 맨 앞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민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긴장이 너무 되는 거야. 온몸에 막 진짜 막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아 이거 이러다 몸살 걸리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수 치는데 손바닥이 아파 막 그럴 수 아니 근데 창균이는 그게 예상이 맞았네. 전 총이 좀 좋아요. 나는 틀렸거든요. 나는 오늘 뭔가 좀, 무슨 쎄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는? 저번엔 느낌이 없었어. 아예 없었어. 나는 발표 나기 전에는 하나도 안 떨리거든. 근데 발표가 났잖아. 나고 나서부터 이게 진짜 빨리 뛰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전에는 하나도 안 떨려. 나는 이제 오늘이 3주차 때 더쇼 1위 후보였는데 그냥 오늘 혹시 될 수도 있으려나? 아, 안 되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되더라고. 진짜요, 진짜. 네. 투표, 투표도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투표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 저희가 100점만 모자라도 진짜 위험한 상황, 위험한 1위를 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몬베베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저희를 투표해줘서 저희가 만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 진짜 저 다행인 게 저번 주에 그 아까 주원이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우셨거든요 앞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맞아요. 오늘 다 웃고 있었어요. 1등을 못해서도 뭐 있을 거고 마음이 아파서 뭐 아쉬워서 뭐 몬스타엑스가 뭐 모습이 뭐 예뻐서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오늘 해서. 오늘 앞에 분들이 만약 오늘도 혹시 우셨더라도 오늘은 더 기뻐서 오셨으니까 그냥 그거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근데 최고예요, 오늘 막 그렇게 다 울음을 막 참고 그러지 않았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몬베베들이 또 저희를 되게 막 나눠 단위로 사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런 막 점 하나도 막 되게 사랑하고 여기 뭐 여드름 하나 뭐 나도 뭐 되게 귀엽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근데 진짜 발표되고 그 몬베베들이 보면 네. 진짜 약간 그 1등이 뭐라고 엄청 행복한 그게 엄청 세. 저 근데 그거 생각났었어요. 엄청 세. 그 저희가 해외 갔었을 때 꼭 저희 더쇼 1위 한 영상들을 갑작스럽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 네. 뭐 공연할 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틀어줬었고 그리고 원우형 생일 때도. 그때도 뒤에서 한번 틀어주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거 1위 딱 발표하고 나서. 아 그래도 뭐 진짜 몬베베 때문에 이제 앨범 냈다 하면 1위네. 그러니까요. 우리 몬베베는 1위 가수 팬인데. 와. 저번에 드라마를 봤을 때 다들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말 하나 못했었는데. 네. 저 오늘 진짜 소감을 해서 진짜 다행이에요. 아 그 소감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엄청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있다가 딱 그 마이크 들고 이제 다시 말하는데 그때 또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카메라 꺼지고 울었어. 아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앞에서 앞에 계신 몬베베들도 다 그랬어요. 약간 울음을 참으려 하다가 다시 사랑해 하다가 다시 웃다가 귀여워. 다시 울으려고 그러고 되게 망감이 교차했었나. 아 이게 또 그리고 1위를 하니까 되게 막 그 사진 기사 사진 같은 것도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진짜 제가 너무 징징이처럼 나와가지고 깡깡진 것처럼 나와서 제가 진짜 멋있게 정말로 네 안 울진 않았어요. 정말로 잘생기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계속 올라오는 걸 막 이렇게 그래서 웃었는데 오늘 잘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감정이 폭발쳐 올랐거든요. 네. 폭발쳐 올랐는데 션우 형 없는 순간 모든 신경이 없는 거에만 딱 집중이 돼가지고 예. 사진 아까 잠깐 봤는데 얼굴이 뿌겠더라고요. 근데 원우 생각보다 가볍던데? 요즘 많이 야유였어. 아 현우 형은 생각만큼 무거워. 진짜 가벼워. 아
같이 알아. 난 너무 기쁜데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더라. 진짜 지금도 그래. 근데 진짜 다 업고서 창규한테 형 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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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혀. 내가 너무 무한해가지고 주원이 형이라도 업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나 업었는데 너무 무거웠어. 드라마 나마 때 내가 78kg였으니까 지금 70kg 이제 69kg 되는 것 같아. 많이 빠졌네. 아, 네. 아, 네. 자, 감사함 천국이네요. 뭐 간단하게 한 명씩 해볼까요? 아, 한 명씩 소감인가요? 네. 아까 무대에서 또 했는데 아 진짜 문베베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멋진 음악 진짜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항상 이렇게 가득한데 그래도 이렇게 음악을 냈을 때 여러분들 1등 시켜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도 꼭 열심히 할게요. 몬베베 너무너무 감사해요. 몬베베 때문에 상 탔어요. 네, 저도 몬베베 덕분에 이렇게 그 엔딩 끝나고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 네. 션우 형도 업어보고 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오늘 밤은 몬베베 분들도 저희도 다 이렇게 잘 행복하게 잘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아까 무대에서 진짜 너무 기쁜데 진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게 무대 소감도 말을 못하고 뭔가 멘트도 제대로 하질 못했는데 그냥 제일 첫 번째로 컸던 거는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몬베베한테 그런 부담감은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계속 같이 잘 지내면서 알죠? 사랑합니다. 일단 항상 이 고마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저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문배우분들 잘 감상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멋있는 몬스타엑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지?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 근데 진짜 심하다.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웃다가 한 민혁이 형. 그러니까 일단 하나 느낀 게 있으면 사실 저는 1등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랑 아까 그 몬베베 표정 보고 몬베베 위에서 1등 꼭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원래 저 진짜 욕심 없었는데 욕심이 여러분들 때문에 생겼어요. 감사드립니다. 저 말고도 다른 멤버들도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은 그 항상 저희끼리 있다가 밥 먹다가도 뭘 하다가도 항상 늘 몬베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한다는 말보다 계속 몬베베를 생각을 하는데 잠깐 명상 좀 그런 거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을 더 뛰어넘는 말이 몬베베다. 그쵸. 그러니까 너를 한다고. 몬베베. 몬베베. 너를 한다 이렇게. 몬베베도 저를 항상 하고 저희 몬스타엑스를 항상 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순도순 퍼플이 됐다는 거지. 네. 그리고 저번에 드라마라마 때 몬베베분들 덕분에 1등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또 컴백해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자신 있다고 진짜 여기저기 다 벌려놨는데 너무나 부담이 됐어요. 사실 그게 하느라 힘들었다. 진짜 조금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곳에 말해놔서 자신 있다고. 근데 몬베베 분들이 그 말을 또 이렇게 제가 던진 말을 또 몬베베 분들이 이렇게 책임을 주워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100점만 모자랐어도 몬베베 분들이 진짜 그 투표 문자를 만점을 해주셔가지고 그 100점짜리야 진짜 100점 근데 자신이 있다는 게 그거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무대에 자신이 있고 우리의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저는 1위에 자신이 있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때 인터뷰 때 실드가 안 되네. 감사하다고 말씀 드려요. 많이 들어야겠다는 제가 100점 말을 몬베베 분들이 수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몬베베 분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 그렇게 말했어요. 오. 자, 아하. 좋네요. 네. 다음에 또 1위를 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모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예능 프로그램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위 하는 그날까지.